전문가 홍기 텐스의 블루몽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강의 내용은 몸이 뻣뻣하다 혹은 몸에 리듬감이 없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먼저 본 강의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우선 여러분들이 몸이 뻣뻣하다 혹은 뭐 리듬감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 몸의 사용법을 잘 모르시는 거죠. 오늘 이 부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을 백핸드에서 투핸드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원핸드에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뭐 포핸드에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접목을 시킬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고 들어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우선 몸에 리듬감이 없다, 뻣뻣하다, 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몸을 사용을 못 하시는 거죠. 리듬이 없이 그냥 뻣뻣하게 스윙, 회전 이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스윙, 그렇죠? 보통 초보자분들에서 많이 나오는 현상들이죠. 이런 현상들이 둘, 스윙. 자, 이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무거운 공이라고 제가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무거운 물건, 뭐 굳이 꼭 이런 공이 아니더라도 무거운 물건을 양손으로 집을 수 있는 무거운 물건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연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 몸에 무거운 물건을 우리가 들었을 때 이 물건을 흔들면 우리가 이렇게 몸에 반동이라는 게 생기죠. 그렇죠? 앞뒤로. 지금처럼 이렇게 무릎의 제 하체를 중심적으로 보시면 리듬이 뒤에서 앞으로 흐르는 듯한 물건에 이런 반동이 생겨요. 무거운 물건은. 자,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무릎의 요 반동이 이해가 되신다면 조금 더 범위를 크게 넓혀 보시는 거예요. 자, 반동을 준다. 무거운 물건을 들고서 준다. 그죠? 그 다음에 던지는 데까지.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옆에 카메라에서 보시면 지금 몸의 리듬감이 형성이 되는 게 보이시죠? 자, 이거를 그대로 제가 스윙을 하듯이 던져보는 겁니다. 가서 무거운 물건을 던진다. 그죠? 그러면 자, 이런 물건을 던졌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많이 보신 거죠? 선수들이, ATP 선수들이나 뭐 우리나라 선수들도 마찬가지 메디슨 볼을 가지고 이 리듬감 연습에서 스텝 연습 또는 이런 연습을 많이 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 리듬의 형성입니다. 그 리듬의 형성. 그러면 제가 지금 영상에서 본 것처럼 오른발이 뒤로 가면서 왼발을 앞으로 체중이. 자, 제가 이 공을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오른발에서 왼발로. 오른발에서 왼발로. 오른발에서 왼발로. 그러면 이제 이런 리듬이 형성이 됐을 때 여러분들의 공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거죠. 스윙이. 자, 여러분 보셨나요? 이 리듬법을 조금 이제 내가 뒤에서 앞으로 이 무거운 물건을 흔들 때 이 반동이 느껴지신다면 이거를 토대로 스윙을 하시는 거예요. 라켓을 들고 던지듯이 스윙을 한다. 둘, 스윙. 다시. 둘, 스윙.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몸의 리듬감이 따라만 하셔도 금방 정립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은 자, 아까 무거운 물체를 반동을 줘서 흔든다라고 할 때는 하체의 리듬에 포커스가 맞고요. 그리고 그 하체의 리듬의 지면 발력에서 올라오는 곳에서 공을 던진다의 리듬은 상체의 리듬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하체에서 상체까지 리듬을 전달하는 거에 포커스를 두시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공을 당기고 물건에 반동을 주고 하체에서 지면 발력으로 상체에 전달까지의 리듬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체의 발력이라고, 하체의 반동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상체의 반동이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체에서 상체로 전달까지인 부분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시고요. 자, 지금은 제가 이제 이 리듬법을 하체에서 상체까지 전달하는 걸로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기고
그죠? 그죠? 당기고, 그치. 자, 스텝을 당기고, 푼다. 무거운 물건을 뒤로 당기고, 당겼다가 앞으로 상체까지 전달이죠. 다시 당기고, 던진다. 몸을 쳐 반동을 주고, 당긴다. 이해가 조금 되셨나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토대로 연습을 하시면서 내 몸의 리듬감을 서서히 익히시면 여러분들의 스윙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실 겁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